안녕하십니까. 스바 챙기도 챙일본 문제 17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말 관음 물공지도의 관음을 찬탄하는 정근, 또 앞으로의 업장을 멸하겠다 하는 멸업장 진언, 또 관세음 보살 찬탄의 탄백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20페이지 쌓여있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이루리라 라고 하는 참회계송과 모든 공덕 일체에 두루 회해서 모든 중생 극락 국토 왕생하리라 하는 회양계송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참회하는 참회계송인데요. 혼멸사생육도법계 유정다급생내 죄업장아금참미기수 레원죄제장실 수제세세상행보살도 흔하옵나니 사생육도원법계 중생들의 다급생에 내려오이며 쌓여진 모든 죄업 저희 이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참회하옵나니 쌓여 있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세세생생 항상 하여 보살도를 행하게 했나이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날 감성과 본능에 지배되어서 온갖 죄악을 범한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적, 인격적 반성 행위인데요. 참회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요. 회는 미래에 닥쳐올 잘못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결국 참회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말끔히 비우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마음속에 있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감정이나 분노, 또 원망이나 증오 등을 일심으로 수행정진해서 공의 이치를 체득한 반야의 지혜로 소멸시키고 또 참회를 통해서 선업을 쌓아서 보람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자기 회복의 실현인 성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회양계송인데요.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제아 등여중생 당생극락고 동견무량수 개공성물도 은하오니 해공덕일 제에 도루하여 나와 함께 모든 중생 극락국토 왕생하며 함이 답을 만나 뵙고 모두 성불 이루겠나 아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죄업이나 악을 짓지 않기는 참으로 어렵지요. 그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또 원망하면서 노여움을 갖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까지도 말끔히 비우고 정토인 청정한 마음을 찾아서 자신의 본성인 아미타불을 칭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달마대사께서는 선관법에서 역부득장불 예불하며 부득장심 염불이니라, 또한 마땅히 부처를 구한다고 깨우침을 구한다고 예불하지 말며 마음을 얻는다고 염불하지 말지어다. 불불송경 불불지기하며 불불번개하고 불불치범하며 역부조선하기니라. 부처님은 경전을 독송하지도 않았고 부처님 계율을 지니지도 않았고 부처님은 계율을 범하지도 않았고 또한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거나 범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선도 악도 만들지 않았느니라 했는데, 약용 몇불인된 수시견성이요 즉시불이니라.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보아야 할 것이여늘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이니라라고 했는데, 불보살님들의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익혀서 평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 천지수천일법문 제 171회차 서일보였습니다.